네, 2018년 무술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첫 달부터 어떤 제도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최효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달부터 연 3억 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이 늘고 5억 원 이상은 최고세율인 42%가 적용됩니다. 이를 이후 개시하는 사업 연도분부터 과세표준 3천억 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9년 만에 인상됐습니다. 초대기업 77곳이 2조 3천억 원대 법인세를 더 낼 전망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135만 6천 원 미만으로 확대됐고 시간당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7,530원입니다.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번 달 출시되는 전용 상품은 대출 비율 10%, 한도 3천만 원이 올랐고 우대 금리는 0.4%포인트까지 내려갑니다. 한편 저소득층의 연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상한액이 소득별로 8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낮아지고 다만 요양병원은 입원일수 120일 이하만 적용됩니다. 현재 6.1% 수준인 여성 고위공무원단 비율을 5년 뒤 10%까지 높이는 5개년 계획도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2조 500억 원대의 어린이집 놀이과정비 전액이 국고 지원되고 국공립 어린이집 450곳을 확충합니다. 병장 봉급은 40만 5,700원으로 작년보다 2배 가까이 오르고 오는 15일부터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대법원 전자가족 관계등록 시스템을 24시간 언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KTV 최효진입니다.